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경기의 키포인트를 확실하게 알려주마. 마이부산 마이포인트. 이제 단 두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승격을 향한 마지막 경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가 12월 5일 오후 7시에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날 부산의 상대는 2년 전 부산과 함께 1위 경쟁을 했던 경남FC입니다. 승격과 강등의 갈림길에서 다시 만난 부산과 경남. 다가오는 승강 플레이오프에선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2017년 부산아이파크의 다이렉트 승격을 가로막은 단 한 팀, 바로 경남FC인데요. 당시 부산은 경남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1위를 차지하지 못해 다이렉트 승격을 놓치게 됩니다. 당시 경남은 22골을 기록하고 MVP를 거머쥔 말컹이라는 선수와 함께 24승을 기록하며 다이렉트 승격을 하게 되지만 2019년 말컹이 나가고 난 뒤부터 경남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전 공격수였던 네게바와 EPL 경험이 있는 거물급 선수 조던머치와의 결별, FA컵에선 K3리그 소속인 화성FC의 덜미를 잡히고 51개의 실점으로 K리그 실점 2위를 기록하며 2년 전 K리그2 우승과 작년 K리그 준우승의 결과를 다시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처럼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경남FC. 과연 부산은 위기의 경남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이번 시즌 힘을 쓰지 못한 경남이지만 여러 팀을 위협에 빠뜨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쿠니모토 선수인데요. 쿠니모토 선수는 경기마다 안정적인 볼 컨트롤과 정확한 패스, 그리고 적극적인 공격 가담 등 경남의 중심에서 많은 활약을 해왔습니다. 지난 K리그1 마지막 경기에선 놀라운 기술로 보여준 탈압박과 곧바로 연결되는 패스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부산아이파크는 어떤 모습으로 쿠니모토를 저지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경남에는 위협적인 선수가 쿠니모토 선수라면 부산에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K리그 MVP 이동준 선수와 빛나는 왼발 베스트 11의 호물로 선수입니다. 이동준 선수는 지난 안양전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전반전 수신야르 선수의 패스를 헤딩으로 받고 강력한 오버헤드킥으로 안양의 골대를 노리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후반전에는 전매 특허인 저돌적인 돌파와 패스로 안양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으며 안양의 파울을 유도하면서 퇴장까지 만들어내며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호물로 선수는 지난 안양전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안양의 공격이 매서웠던 전반전에는 수비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수비에 가담했고 팽팽했던 후반전에는 안양의 골키퍼가 손쓸새 없이 강력한 왼발로 그림 같은 중거리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부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위협적인 두 선수, 과연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부산의 승격을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안양전 때도 그랬다시피 정말 간절하게 준비할 거고 선수들이 정말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테니 좀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Acho que fico muito feliz porque esse troféu aqui também eles me ajudaram bastante. Todas as pessoas que têm me ajudado não só no clube, mas fora do clube. Então eu dedico esse troféu aqui para todos eles que me ajudaram, a minha equipe, todos os treinadores do clube, todos os amigos que fazem parte dentro do clube, todos os torcedores. Então foi para eles e eu fico muito feliz por isso. 저희가 올해 목표를 했던 다이렉트 승격을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 팬분들께서 저희 선수들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그 믿음에 진짜 꼭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 많이 노력할 거고 저 역시도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오직 승격만을 위해 달려왔던 우리 부산아이파크. 이제 승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부산은 2년 전 다이렉트 승격을 빼앗은 경남을 상대로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12월 5일 오후 7시 구덕운동장에서 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경남을 상대로 승격을 향한 부산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많이 오셔서 부산의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부산아이파크 리포터 현정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나요. 안녕. 영상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